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면서요? 아,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였어요. 너무 걱정할 일 아니에요. 피곤하다고 길에서 잠을 자요? 기사님 무슨 노숙자예요? 우리 고은이가 김군 걱정을 많이 했네.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고. 괜찮대, 괜찮대, 괜찮대. 자, 우리 다 모였는데 그럼 같이 밥이나 먹지? 나는 회원 수석부터 좀 할게. 그게 지금 기사님한테 할 말이에요? 빈말이라도 병원에서 며칠 푹 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. 근데 김 기사가 자기는 괜찮다고 지금. 힘들게 일 끝낸 사람 집에 쉬지도 못하게 회식자리 불러내고 술까지 먹이고 길에 쓰러지게 만들고. 아, 누가 술을 먹여. 그게 다 갑질이에요. 갑질이 뭐 별거예요? 아니, 저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? 기사님한테 사과하세요, 당장. 아,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. 김도기 씨, 좀 더 푹 쉬었어야 됐었는데 내가 갑질을 했네요.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, 대표님.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킨다고 다 하지 좀 말고 좀 몸 좀 챙겨요, 진짜. 짜증나.